자, 호재의 친구들, 오늘은 제가 굉장히 무서운 아이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. 위저보드에 쓰는 아이템인데요. 제가 이제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했고, 이거를 왜 구매했냐, 이제 해외 유튜버 분을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인형이랑 약간 대화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. 어떻게 진행하냐, 원래는 이제 위저보드 판이 있습니다. 거기다 대고 이제 귀신이랑 막 이렇게 쓱싹쓱싹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건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저보드 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친구의 배를 문지르면서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왜냐면은 외국 영상 보니까 그 사람도 위저보드는 안 쓰고 그냥 이거를 인형 배에다 대고 이런 식으로 문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준비를 했고요. 바로 한번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인형 이 친구에게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겠죠? 재밌겠다면 뭐부터 해라? 아, 좋아요, 구독, 아, 저 그대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렛츠 앞머리 좀 펴. 자,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나왔었니? 너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나왔었니? 하고 배를 문질문질 문질문질 배탈나지 마렴, 배탈나지 마렴, 대화 좀 해봐. 어? 대화 좀 해봐. 너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나왔잖아. 왜 말을 안 해? 일단 너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나왔었니? 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이걸로 배를 문질렀는데 말은 없습니다. 다른 질문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의 이름은 폼니야? 너의 이름은 폼니야?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,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 이름은 폼니고, 너 앞머리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? 너 앞머리 왜 이렇게 못생겼어? 대답이 없습니다. 제가 봤을 땐 이거 괜히 산 것 같고요. 인형에게 배를 문질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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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런 말이 없다. 이 대답은 가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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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다, 아주 그냥 어? 굉장히 화가 납니다. 이 대답 하려고 해외 직구로 구매했더니 되지도 않고 아주 그냥 굉장히 화가 납니다. 빡이 치네요. 자, 여러분들, 제가 방법이 틀린 것 같아서 하나 찾아왔습니다. 좀 더 보니까 여기서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영상을 하나 보고 나서 질문을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. 그냥 하면은 이놈이 내 영상도 안 보고 대답을 해? 약간 이런 심보래요. 그래서 영상 하나를 시청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사과하지. 자네들이 출근을 원한다는 건 잘 알고 있어. 그치만 알잖아. 그 출근. 야, 이거 다시 봐도 진짜 잘했다. 한국어 풀더빙. 진짜 잘한 것 같아. 폼니야, 대답해봐. 폼니야, 너 그리고 머리가 저렇게 귀여운데 내 인형은 머리가 왜 이래? 머리 좀 제발, 제발 머리 좀. 자, 폼니가 약간 이때부터 확실히 좀 이상해졌지. 아, 이거 빨리 2 나왔으면 좋겠다. 굉장히 기대가 돼요, 2. 자, 이러면서 이제 디지털 음식을 먹죠. 와, 근데 이 부분 봤을 때 진짜 소름 돋았는데, 다시 봐도 좀 소름 돋긴 하네. 폼니야, 나 이제 영상 봤으니까 대답해줄 거지. 나 이거 해외 직구로 비싸게 산 거라고. 제발 부탁한다, 알겠지? 제발 부탁한다. 자, 이제 이렇게 영상을 봤고요. 다시 한번 폼니에게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폼니야, 너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에 나왔잖아. 기분이 어땠어? 배를 갈라. 방금 말했지, 배를 갈르라고? 여러분들, 진짜 영상 보고 오니까 폼니가 말을 했습니다. 배를 갈르라고. 지 배를 지금 갈르라고 했는데 왜 갈르라고 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을 갖고 와서 바로 폼니의 배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, 폼니야, 너 말을 할 줄 알았구나. 근데 배를 갈르라니,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폼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겠죠? 갑시다. 자, 여러분들, 이제 배를 시작 해보겠습니다. 뭐야? 방금 폼니 비명소리야? 자, 일단 계속해서 잘라볼게요. 폼니 비명소리가 들렸거든요, 방금?
저 배를 갈랐고요. 제가 지금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 손으로 칼질을 하다 보니까 좀 하기 힘든데 일단 얼추 갈랐습니다. 자, 폼니 뱃속에 뭐가 있거든요, 여러분들? 꺼내볼게요. 뭐지 이거? 뭐야 이거? 뭐 종이가 있어? 뭐야 이건 또? 뭐야? 약간 약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거 혹시 마약? 아니지? 자 무슨 알약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? 이거는 냄새가 진짜 약인데? 약간 비타민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고 자 그리고 폼니 뱃속에서 종이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? 이거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없나? 이제 뭐가 더 없는 것 같고요. 종이 뭐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뭐지? 뭐야? You kill me, you kill me, you kill me? 아니 뱃속에 이런 게 있는데요? 여러분들? 이렇게 You kill me, you kill me, you kill me가 써져 있습니다. 아니 폼니가 배를 갈르라고 해서 배를 갈랐는데 종이와 수상한 알약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. 뭐지? 혹시 이 약을 먹으면 죽는 건가? 아니면 나 또한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? 근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이 인형하고 약하고 종이는 당장 불태워버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건 아니야. 어떻게 인형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. 인정하지? 이건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것 같거든? 이거 먹으면 나 죽는 거니까 두 다, 아, 세개다싹다 그냥 태워버리겠습니다.